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줄여서 파동이라고 하죠. 파의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파동이라고 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파동들이 있는데, 물의 파동인 물결파, 땅의 파동인 지진파, 소리가 퍼지는 음파 등 다양한 파동이 있죠. 물결파는 물이 파동이 되는 것이고, 지진파는 땅이, 음파는 공기의 파동을 의미합니다. 물, 땅, 공기처럼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줄여서 매질이라고도 하죠.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하며, 앞뒤로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횡파는 진동을 위아래로 하지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파동인데 반해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한 파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횡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자기파, 즉 빛이 있으며 종파의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소리인 음파가 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이에 대해서는 좀더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 횡파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횡파는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며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장 높게 솟아올라온 부분을 마루라고 하며 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즉, 횡파는 마루와 골을 반복하며 진동하는 파동이죠.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파동의 길이인 파장이죠. 파동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마루와 골 사이의 길이의 절반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을 위해 이 가와나 두 파동을 비교해 보죠. 가와나의 파장은 누가 깁니까? 가 파동에서 골과 골 사이, 나 파동에서 골과 골 사이를 비교해 보면 나가 더 길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파장은 파동의 높이인데, 파동의 높이가 더 높은 것은 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과 진폭을 구분할 수 있죠. 파동의 특성 중 하나가 또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주기는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동에 이렇게 푸른색 배를 띄워놓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루에 있던 이 배가 이렇게 한번 진동하고 다시 마루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한다면 한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린 것이므로 주기가 1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으면 주기는 2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진동수라는 값은 1초에 몇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있는데 두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니까 위에 파동은 1회 진동에 2초가 걸렸고 아래쪽 파동은 한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해보죠. 즉, 위쪽 파동엔 1회 진동에 2초가 걸렸으니 주기는 2초. 아래쪽 파동은 1회 진동에 1초가 걸렸으니 주기는 1초입니다. 자, 아래쪽 파동은 한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1초에 1회 진동했다는 얘기와도 같죠. 즉, 1초에 한번 진동하니까 진동수는 1이 되고 단위는 Hz라고 적고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즉, 진동수가 1Hz인 파동이죠. 그럼 위쪽 파동은 2초에 한번 진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1초에는 0.5회 진동했다는 걸 계산이 되죠. 그러므로 이 파동의 진동수는 0.5Hz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동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주기의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주기분의 1이 진동수 값이 된다는 거 아시면 쉽게 진동수를 구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파동의 속력을 구해보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했었죠. 파동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시간에 해당하는 바로 주기,
주기가 초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파동의 길인 파장을 씁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을 쓰는데 주기 대신 진동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주기분의 1이 진동수이기 때문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속력 V는 진동수 F 곱하기 파장 람다를 해서 V는 F 람다 이런 식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두 파동의 속력을 구해보죠. 자, 얼핏 봐도 위쪽 파동의 속력이 빠른데 실제 값을 보면 두 파동의 파장은 3cm로 똑같고 위쪽 파동의 진동수는 1Hz, 즉 1초에 한번 진동한다는 얘기고 아래쪽 파동은 0.5Hz, 1초에 0.5번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를 구해보죠. 속도는 F람자 진동수 곱하기 파장 혹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하면 되니 파장 3cm 곱하기 진동수 1Hz 하여서 속도는 3cm/s, 1초에 3cm 이동하는 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아래쪽 파동도 속도를 구해보면 1.5cm/s로 위쪽 파동의 속도가 두배 빠르다는 걸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파동의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속도 방향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데, 오른쪽도 위쪽도 길이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 P가 찍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P의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P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P가 0.5초 뒤에는 변이가 마이너스 2cm에 있습니다. 그 말은 P가 0.5초 뒤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0.5초 뒤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았으면 파장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파장은 간단합니다.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나 골과 골 사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냥 파동 하나가 끝나는 곳의 길이를 재셔도 됩니다. 즉, 이곳에서 이곳까지의 길이를 재면 되니까 0에서 4까지니까 파장은 4cm가 되죠. 진폭입니다. 진폭은 파동의 높이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럼 0에서 2cm까지니까 진폭은 2cm. 주기입니다.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P가 아래로 갔다가 그리고 위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을 재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구하면 되겠죠. 즉, 원래는 0의 위치에 있었는데 한번 아래로 진동했고 위로 진동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걸린 시간은 2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즉, 피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이므로 주기는 2초입니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이므로 2초분의 1을 하여서 0.5Hz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F람다이기 때문에 진동수 0.5 곱하기 파장 4cm 하여서 속력은 2cm/s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P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했으면 P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프에 의하면 P는 아래쪽으로 갔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파동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